어서 오세요, 여러분. 아린네 부엌이에요. 간단하게 샐러드 해 먹어요. 오늘 두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요. 냉동 그린빈 1kg짜리 이거 지금 많이 먹고 얼마 안 남았어요. 요거는 한 6,000원인가? 7,000원 정도 하고요. 푸콩. 요거 에다마메라고 하죠. 일식집 같은 데 가면은 네, 기본적으로 좀 나오는 안주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. 근데 요거는 일본산은 아니고 중국산이더라고요. 근데 요거는 술안주, 뭐 간식 좋다고 그래서 자주 해먹는데 네, 요거 좀 요리에 넣어서 좀 먹어보려고 그래요. 아, 이거 보니까 또 맥주가 생각나네. 네, 요거 두 가지만 좀 넣고 샐러드 맛있게 해볼게요. 요 그린비는 데쳐서 먹으면은 질기더라고요, 저는. 그래서 주로 볶아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볶음을 좀 할 거고요. 약간 볶아서 해도 샐러드 맛이 나요. 구운 샐러드 그 느낌이 나거든요. 아주 맛있습니다. 요 에다마메는 푸콩, 콩이 더 자라기 전에, 많이 자라기 전에 이렇게 좀 어린 거를 좀 따다가 끓는 물에다가 소금 넣고 찐 거잖아요. 그래서 짭조름해요, 기본적으로. 네, 짭조름한 게 싫으시면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. 네, 아니면 쪄서 드시면 되고요. 저는 요거 살짝 끓는 물에 데쳤어요. 냉동으로 원래 돼 있는 거 녹이는 겸 세균도 좀 없애고, 네, 그래서 살짝 데쳤고 요거 같이 요거랑 볶아서 먹을 거예요. 자,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요? 여기에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. 요렇게 기름기 뺀 참치 있어요. 이 참치를 살짝 얹으면 돼요. 전혀 비리지 않고요. 아주 맛있습니다.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중간중간 씹히는 재미도 있고 이렇게 하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죠? 살짝씩 얹어놓고 샐러드니까 중요하게 올리브 오일. 아이고. 상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레몬즙. 이 레몬즙 안 들어간 맛 없어요. 막 뿌려. 네. 완성. 아주 맛있습니다. 위에 치즈 갈아서 얹어도 되고요. 아니면 그냥 그대로 드셔도 되고요. 굉장히 맛있어요. 간단하게. 값싼 재료로 한 끼 든든하게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셔야 됩니다. 화이팅!